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 분석팀과 함께하고 있죠. 수요일, 금요일 두 차례,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도 기업에 대한 분석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장민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네요. 그죠? 네. 간밤에 그 갤럭시 S 언팩 행사가 있기도 했었고 또 오늘 스프린트와 티모바일 간 합병이 이제 승인이 났다는 소식과 맞물려서 스프린트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통신 장비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저희 이제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5G라는 것이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5G 관련한 이야기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이제 20년 올해 5G 가입자 견조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의 통신 서비스 업종 전반적인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를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5G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던 한 해였는데 연간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을까요? 일단 연간으로 19년 기준으로 한 467만 명 정도 5G 가입자가 유치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467만 명? 네. 저희 국내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한 10% 정도 5G 가입자 서비스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G 같은 경우에 네. 4G LTE 초기 상용화 시점에 이 100만 가입자 돌파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6개월? 근데 국내 이번에 5G 가입자가 100만 돌파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면 단축이 됐네요. 네. 생각보다 5G에 대한 국내 수요층들이 빠르게 반응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네. 일단 5G 상용화 시점에서 그 19년 초에 전망치들을 쭉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저도 내놓았습니다만 네네. 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저희가 볼 때 한 500만에서 600만 연간 네 연간 네. 그리고 워스트 시나리오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19년 5G 가입자들을 통계를 보니 거의 베스트 시나리오에 근접한 수준이다. 네. 따라서 5G 가입자 유입은 이제 통신사들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9년도 나타나는 숫자로 봤을 때 5G 가입자가 예상했던 것에 거의 상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입이 됐었고 이전 서비스들에 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늘어난 5G 가입자가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입자 매출이 실제 눈에 띄게 좀 늘어났나요? 통신사들이 작년까지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통신 정책 관련해서 이 무선 통신 그 매출 할인 요인들이 네. 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선택 약정 요율이 상향이 되었고 취득계층, 노인계층 통신비 감면이 결국 매출 할인 요인으로 이제 접근이 되면서 알프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는데 네. 작년 3분기부터 통신 3사들의 알프가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반등의 성공 요인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5G 가입자 유치 효과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TE 같은 경우 평균 요금이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초기 지금 물론 5G 요금제 3만 원대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지만 초기에 이제 5G 요금제 같은 경우가 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 레인지 수준이 LTE보다는 한 30% 정도 가량 좀 높아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5G 가입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최소 5만 원, 최대 12만 원의 요금제를 선택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 통신사들의 3분기부터 알프 반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가 자체가 비싼 요금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G 가입자들이 기존에 없던 것이 이제 생겨나면서 가입자당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인 거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그 통신사별로 5G 시장 내에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씩 가져가고 있는지 조금 전에 표가 잠깐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볼까요? 5G 점유율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초반에는 이제 KT가 상당히 영업을 잘해서 좀 앞서 나갔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이제 12월까지 놓고 보니 결국 SKT가 점유율 한 44.64%, KT가 한 30%, 그리고 LG U+가 24% 정도로 기존의 통신 시장의 가입자 점유율과 그러네요.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5G 가입자도 유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고 보는 게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유지가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기 이전에 네네. 지금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되냐라고 보면 5G 서비스가 통신사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좀 특화된 서비스는 없었다. 그렇죠. 따라서 네. LTE를 쓰는 사람들이 SKT를 쓸 경우에는 SKT 5G 넘어가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고 네. 결국 점유율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딱히 이 통신사를 이동할 만한 유인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점유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사실 뭐 특화해서 내보일 수 있을 만한 5G 관련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그 5G 가입자가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입자당 매출도 늘어났다. 그게 지속될 거다. 이게 지금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을 보는 상황에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증가하는 기울기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의문이 좀 있어요. 물론 오늘 새벽에 그 갤럭시 또 S5G 지원되는 새로운 모델들이 공개가 되기는 했고 그래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이제 확 몰렸던 초기 가입자들은 이제 뭐든 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서비스도 없고 뭐 킬러 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끌어당길 만한 유인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이제는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작년 이제 MOM 증가율 그래프를 좀 보시게 네네. 되면 초기는 당연히 이제 가입자들이 처음 유치가 되니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MOM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질문이 좀 나왔을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하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올해가 5G 디바이스 출시와 맞물린 5G 가입자 유치에 대다수들이 들어오는 시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들이 한 20% 정도 시장을 형성하는데 초기에 이게 작년이었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메저리티가 들어오는 게 50% 이상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 부분이 올해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네. 올해 5G 디바이스가 작년에 5G 디바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삼성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한 1,600만 대 정도가 작년에 풀렸던 물량이라고 하면 네. 올해 한 2억 대까지 지금 글로벌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마찬가지로 2억 대 중에서 이제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제 북미 제조사가 동시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올해 5G 가입자 디바이스 측면에서 이끄는 5G 가입자의 성장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초기 이제 유입됐던 가입자들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도 아마 애플에서도 새로운 그 5G 기능을 갖고 있는 폰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보니까 그 리포트에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5G에서 1인당 트래픽 사용이 좀 늘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이게 결국 가입자당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인 건지 이건 어떤 의미 갖고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트래픽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4G 같은 경우 1인당 트래픽이 한 9기가 네, 월간 네. 9기가 바이트 정도 쓴다라고 보고 있는데 5G 초기 가입자들의 이제 트래픽 추이를 보면 20기가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5G 서비스가 지금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든지 VR, AR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네. 트래픽이 5G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어떤 스마트폰의 활용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5G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도 트래픽을 굉장히 빠르게 소모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 5G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올해 시점에 맞물려서는 이 트래픽은 더 크게 증가할 유인이 있다. 결국 4G를 사용하는 분들이 5G에 대한 유인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실제 데이터는 20기가 이상을 쓰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G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 이제 이쪽으로 옮기신 분들은 기존에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분들 그러니까 디바이스 활용 자체가 대중에 비해서 조금
높은 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입자가 조금 더 대중화돼서 많아진다면 트래픽 사용량도 결국은 조금은 평균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입자당 매출도 이렇게까지 높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 부분의 질문이 맞다라는 이제 전제로는 이 4G LTE 트래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5G 넘어갔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사실 실제로 지금 4G LTE 평균이 9GB라는 것뿐이지 4G LTE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50GB 이상 네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LTE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평균치가 낮아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5G로 넘어가는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5G 디바이스의 서비스들이 나오는 시점에 안 물려 이런 부분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G 쓰는 사람들이 워낙 이제 디바이스 활용도가 좀 높았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4G 쓰고 있는 분들도 이제 평균이 9기가 정도인 거지 월등히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요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주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죠? 가입자당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반등하고 있고 또 5G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된다면 가입자당 매출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나온다면 그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같은 기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52주 신저가 정도 위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3402 고런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통신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내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주가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결국 5G가 시작되었지만 5G에서 남는 돈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캐펙스 증가에 따른 감가비 부담과 초기 마케팅 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좀 초반에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알프 반등에 따른 어떤 이익 측면의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5G를 시작했을 때 서비스 업체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장비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자금이 좀 이렇게 분산된 효과다라고 보면 올해는 통신 서비스의 어떤 이익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는 지금에서 이제 상향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직 5G 가입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좀 적었다. 그래서 주가도 그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낮은 위치 주가는 오히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신 서비스 업종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